꾸니는 공부 좀 했어요? 한다고는 했어요. 공부가 원래 끝이 없는 사조여야 돼. 뭐 공부가 끝이 없다는 것은 뭐 인생 공부야 뭐 끝없이 누구나 다 하고 살지만 본인은 말 그대로 책을 끼고 살아야 돼. 그래서 선쟁사주, 사신사주, 사신사주는 타국물 왔다 갔다 하는 뭐 무역을 한대.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청나라라 그러죠. 청나라에서 넘어온 분은 사신 넘어왔다 이러죠. 이런 것처럼 뭐 풍역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거 사신들. 그럼 사신사주가 붙어났고 선생사주가 붙어났어.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대학원도 나와서 대학원 나왔어요. 그죠? 나왔어. 근데 대학원을 갈 시기에 가진 않았고 늦게 갔어요.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쵸? 그래서 대학원도 나와서 공부가 끝이 없고 대학원을 갔다 왔으면은 이제 내가 거기에 가는 걸 치고 가야 하는데 본인 사주에 말도 안 되게 광대가 있어. 광대가 뭐냐? 뭐 광대가 돼서 곧또 춤을 추고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예? 객기. 심지가 약해 본인이. 예? 그 광대가 있어서 그래. 광대라는 건 약간 연예인도 광대겠지만 뭔가 나를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뭔가 내 길을 잡지 못하는 게 쉽게 표현. 선비 사주로 오신을 타고 나면 이렇게 글을 읽겠지만 약간 좀 희로애락을 즐기지 않은 그 끼가 있으면 또 글을 읽다가도 또 다른 것도 보기도 하죠. 근데 본인이 좀 그런 게 있다. 공부 말고 또좀 즐기는 거 있어요?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끼는 없거든요. 아, 그 끼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. 없고, 근데 공부를 계속 하게 되기는 하는데,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.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자꾸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, 이상하게. 그래가지고 좀 그냥 약간 안 그래도 좀 갈피를 좀. 대학원 나왔으면 뭘 전공했어?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제가 통역 좀. 통역? 네. 나왔네요. 진짜로. 사신사주가 있어서. 통역이면 뭐? 원래는 강사를 좀 하다가 언어 쪽 강사를 하다가 차라리 강사보다는 통역 쪽이 원래 더좀 하고 싶어서 그거는 대학원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학원을 좀 늦게 왜 늦게 가세요? 갔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겠어요? 대학원 갈 만큼의 뭐 그러니까 자금 뭐 이런 것도 그때는 그랬고 대학원까지 꼭 가야 되나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본인은 공부줄을 놓으면 안 돼요. 그냥 선생줄로 가든 아니면은 내가 관을 쓰면 참 좋거든. 관이라면 뭐 교수도 관이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관이고 그렇지 않아요? 뭐 만약에 통역직이면 뭘 전공했어요? 일본어? 1호? 1호 하나? 네. 1호 하나만? 아니면 그냥 뭐 통역 쪽으로 일을 한다든가 왜 요즘에 뭐그 타자 치는 거 뭐라 그러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속기사. 예를 들어서 속기사들도 뭐 알바로 법원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하잖아요. 정관을 쓰지 못해도 본인도 통역 쪽으로 해서 무슨 청와대를 들어간다든가 뭐 국회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법원에 가서 통역을 한다든가 외국사람도 재판을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 그늘 밑에서 살면 내 몸이 조금 편안한데 지금 몸 괜찮아요? 응? 그죠? 몸이 지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어때요? 좀막 붓기도 해요? 근데 편하게 다 온몸이 다 쑤시고 저리고 기력이 없고 그렇죠? 왜냐면 관 그늘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방광을 하고 나면은 눌러주지가 않아 보인 사주가. 왜냐면 광대가 있다 그랬잖아요. 그 광대가 놀기 시작하면은 광대가 말 그대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야 하는 광대가 아닙니다. 하나의 객기. 쉽게 표현해서 조상에 객이 있어요. 광대. 그게 어렸을 적부터 본인 옆에 항상 있다고 보셔도 돼. 그게 부모 전에 있을 수도 있고, 부모 전에 있던 게 본인한테도 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항상 타요. 아니면 내가 아니라 오빠한테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내 사촌한테 갈 수도 있는데, 그 광대끼가 있었다는 거야. 그래서 항상 그 광대가 머물러요. 본인한테 집안에서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건들면 아파. 응?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자꾸 말라지고, 지금도 마르긴 했어요. 아니, 그죠? 예. 예를 들어서 말라지고 내 몸이 아프고 뭔가 내가 꿈자리도 안 좋고
아마 그럴걸요? 그쵸? 제가 만약에 따님이 관을 썼으면은 딴, 뭐 오빠가 탔다든가 예를 들어서 오빠가 맞지 아까 그 아들이 아니면은 뭐 사촌으로 간다든가 오촌으로 한다든가 그 광대는 집안의 광대니까 그 광대가 돌아다녀요. 그래서 제가 그 광대를 본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말자 본인 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건 상관없어요. 본인은 우리 집 아 미안해요. 네. 제가 이걸 꺼냈다면서 그러니까는 그 광대가 좀 돌아서 본인이 지금 많이 아플 거야.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마음에 갈등을 때리는 게 보이는데 뭐가 갈등이에요? 근데 그래서 일이 근데 막상 그렇게 그거를 점검을 하고 졸업을 한 지가 그렇게 이제 4년? 이 정도 됐는데 생각만 그럼 잘 안 풀려요. 그래가지고 그 안 풀리는 게 뭐 취업?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인하우스로 안에 들어가서 좀 안정되게 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통역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풀이 말고 좀 그러고 싶은데 통역적으로 네, 뭐 통역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그냥 알바가 아니라 네, 딱 오늘 소속이 돼서 딱 들어가고 싶다는 거잖아요. 네, 좀 그게 딱 보장되는 그게 딱 있는 월급이나 이런 게 딱 보장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원보다 또는 이게 또 나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도 있거든요. 학원도 좀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싫어서 아까 얘기한 형태랑 비슷하네. 네, 그래서 그랬던 건데 좀 그러고 나서 들어간 회사도 조금 잘 안 되고 뭔가 사람은 누구나 다 운 때가 들 때가 있어요. 네. 응? 안 되는 운도 있고 잘 되는 운도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리는 좋고 머리 좋아요. 본인 머리 좋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. 본인 만족에서는 안 되고 난 노력하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어쨌든 노력을 해도 좋은 거예요. 노력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. 근데 본인이 전체적인 것이 일단 광대는 내가 내려놓고 얘기해 줄게요. 전체적인 것이 관을 쓰지 않으면은 방황하게 돼 있어. 내가 자리를 잡을 것은 오로지 관이었어요. 아니면은 다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.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광대가 탔다라는 거예요. 그 운을 좀 막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말이 광대지. 본인 조상 탔어요. 집안 자체에서. 예? 집안 자체에서. 근데 그것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. 본인 꿈자리 괜찮아요? 한번 물어봅시다. 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. 불면증이 있어 꿈은 잘 안 꿔요? 꿈은 먹을 때도 있고. 약 먹어요? 수면제? 자, 너무 안 올 때는 먹고 그냥 잘 때는 꿈을 너무 많이 꿔. 무슨 꿈을 꿔요? 그냥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꿈을 정신없고. 너무 많이 너무 안 올 때는 뭐 약 먹기도 하고 그래서. 그래서 지금 본인 고민은 뭔가 내가 안정을 찾는 직장을 들어가고 싶다는 거잖아요. 그것도 있고 일이 맞는 건가. 일은 맞습니다. 선생사주 제가 아까 앉자마자 그랬잖아. 공부가 긴 사주고 선생사주고 했잖아. 그럼 공부가 길다는 것은 예? 아직까지는 내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차라리 1호 전공하셨어요. 그러면 어차피 뭐 통역을 하셔야겠네. 번역이든. 그죠? 번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보는데 이왕이면은 본인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면 그 시작의 초점을 갖다가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두지 마시고 법원 같은 데 들어가 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법원에 뭐, 아 들어가 본 적 법원이든 아니면 뭐 그 법원 근처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가끔 필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. 번역이든 통역이든 그런 곳에서 돌고 돌아야 돼. 강 그늘 밑에서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다 보면은 왜 돌고 돌면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. 뭐가 필요한지 아냐면 내가 무슨 공부가 더 필요한지 알 거라고. 왜냐면 공부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틀에서 놀아야 그 틀에 맞춰가요. 그 틀에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전관을 쓰지 못하면 교수 될 거 아니잖아. 이제 힘들어요. 제가 보니까 그 강 그늘 밑에서 좀 놀다 보면 내가 내 자리가 생겨요. 그럴 때 아 조금 안정에 취해질 거야. 그 조금 안정에 취해지는 게 나중에 길들여서 내가 그냥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건데
자꾸 내가 너무 막 학원도 갔다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갔다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래버리는 것보다는 100배 만배 나을 거예요. 길게 봤을 때. 그래서 법원 근처, 그러니까 보통 법원 근처라고, 저도 그 직업에 제가 뭐 자세할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그쪽에서도 본인이 쓰여지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, 반드시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강그늘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세요. 그렇게 하다면 내가 이 정도 하다가 요거만 조금 더 보필하면은 내 자리가 이런 자리는 생기겠는데, 이렇게 내 자리가 보일 거야. 대신 너무 넓게 뭐 학원이고 어디고 회사고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, 알바잖아요? 하려고 하면 계속 겉돌게 될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 갈 거고, 막말로 뭐 대학원 나오는 게 쉽진 않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 값을 하려면은 관 그늘 밑에서 도우십시오. 내가 쓰지 못하면 그늘 밑에 있으라고. 그러면은 왜 내 자리가 나오냐야. 내후년. 빠르면 내년일 수도 있어요. 어?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사람은요, 사람이 끌어줘요.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. 독불장군 없다고 하듯이 사람이 끌어주고 받쳐줘야 되거든. 그 관 근 밑에 있는 상대가 본인을 잡아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야. 지금 남자 있어요? 없어요. 그죠? 하다못해 내가 남자를 만나도 그 강 그늘 밑에 있든 관을 쓰고 있는 놈을 만나야 내가 눌린단 말이야.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래야 내가 잡혀 살아. 그러니까 남자한테 잡혀 사는 게 아니라 그 강을 쓰고 있는 남자도 나한테는 강 그늘 밑이야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해져. 지금은 본인 방황하는 거잖아.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 거지. 어떤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벌어서 일자리가, 이건 아니에요.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데 내가 이 사람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곳이 내 직장이야. 거기서 또 만난 남자가 내 님이야.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방향을 보죠. 뭐 동쪽으로 가요, 서쪽으로 가요. 올해는 뭐 서쪽이 막혔어요. 뭐 대장구방향이에요. 막 이런, 뭐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방향이 딱 관 끊을 위치야. 알바를 해도 나이가 뭐 이제 35이요? 아니구나. 지금 81년생이면 40인가? 맞죠? 뭐 나이는 관심 없습니다. 어차피 공부가 긴 사주니까. 그리고 요즘 시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만 좀 받쳐준다면은, 응? 그 그늘 밑에도 내년에 운이 열려요. 본인이 내년에 운이 열린다고. 운이 열리니까 열릴 때 내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야 돼. 조금 잘 가나 싶으면 발목을 잡고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. 그 광대는 소멸시키고, 그러니까는 소멸이 아니라 그냥 천도 해주고, 그냥 조상의 망제예요. 그 광대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, 이사주가.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든 타요. 뭐 없앤다는 거야. 그냥 잘 천도 해주세요. 조상 바람을 조금 탄 거야. 그랬다 보니까 내 운이 자꾸 지금만 열렸던 게 아니라 그 전도 열렸는데 자꾸 가로막혔고 내가 출세길 좀 늦어지고, 뭐 출세라는 건 자기 만족이잖아요. 그런 것도 자꾸 베일에 가려지는 거야. 그러니까 마지마. 근데 탔어. 본인 병원 가서 진찰해봐요. 어디 아픈데가 없어요. 아세요? 그냥 아픈 거야. 그냥 몸이.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렇구나 라고. 신경 쓴 몸살 같죠? 신경 쓴 몸살은 아니야.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타면, 근데 좀 탄지가 꽤 됐어. 무당집은 그런 걸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천도해 주는 게 좋아. 보내주는 게 좋고. 그냥 내년부터. 누구세요? 그분이. 응? 그분이 누구세요? 조상이. 한참입니다. 누구라고 해도 모를걸. 그리고 여기 아버지 쪽이고. 아버지 쪽이에요? 엄마 쪽이 아니라 아버지 쪽이고. 엄마 쪽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아버지 쪽이기 때문에 한참이고, 뭐 윗대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것들이 계속 타고 내려온 거예요, 이 집안에. 근데 여기 되게 애기 때부터 앉았어요. 그래서 광대가 같이 미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내는 게 좋아. 그래도 몸이 막 이렇게 좀 시리고 아프고 막 이렇게 기회가 없고 하는 게 언제부터 그랬어요? 근데 되게 막 딱 힘들다 한 거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그죠? 그냥 보내요. 그냥 뭐 무당 말이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가 하겠지만 믿어볼 만도
한번 믿어볼 필요도 있어. 원인은 없어. 병원 가도 몸 멀쩡해요. 그래서 하지만 기력 없어요. 항상 쑤시고 아파. 얘가 3제는 언제 나가요? 내년에 나가요. 내년에 나가요. 3제도 안 지었어요? 네? 3제도 안 지었어요. 3제 뭐 하는 거예요? 3제 풀이 같은 것도. 아, 그런 건 해요. 본인 같은 경우는. 왜냐면 이런 사신사주들이 3제를 많이 타. 3제를 타면 위험하고 나가는 3제 때 많이 다쳐요. 뭐 다친다는 게 현대사에서 뭐 넘어져도 다치는 거고 뭐 작게라도 뭐 사고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래서 3제는 많이 탑니다. 뭐. 그래서 네, 좀 재우고 내년에는 운이 들어오니까 내년도 3제가 머물잖아. 그러니까 3제는 털고 가는 게 좋아. 운이 들면 마주 따라요. 그래서 호사다마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. 운 들었다가 다 좋아하지만 마도 많이 와.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또 3제까지 가로막고 있으니. 네. 3제 들어오면서 엄청 치고 들었어요. 차서 몇 분 내고. 그러니까 많이 탄다고요. 다친다고. 나가는 3제는 더 심해. 그래서 3제는 재우는 거예요. 알았죠? 그래서 내년에 나가는 3제가 더 무섭습니다. 3제 재우고 내년에 운은 제대로 한번. 뭐 우당집에서 운도 못 받으라 해요. 운도 받아봐. 내가 웬만해서 뭐하라 소는 잘 안 하는데 본인은 내년에 운이 뜨니까 운도 받아보고 3제는 벌써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을 살아보되 관 그늘 밑에서 살아가세요. 뭔가 조금 관 여기서 일하면은 만약에 막 100만 원을 줘. 근데 내가 관 그늘 밑에서 일해봐야 한 10만 원 받아. 멀리 봐. 100만 원 번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번다고 해 100만 원 번다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 번다고 해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야. 하지만 광 그늘 밑에 있으면 그 10만 원이 내 인생을 책임져도 방향이니까 무시하지 마시라고요. 그래서 3제는 재우고 내년에 운 한번 받아보고 한번 본인 운대로 살아보되 광대도 선도하고 그럼 몸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. 진짜로 가벼워질 거예요. 결혼할 운은 있습니까? 예. 후년에 들어와요. 후년에?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운이 들었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상대를 보려면은 꼭 결혼할 상대가 꼭 공무원은 아니에요. 사람이 운명적 만남은 없어. 하지만 그냥 만남 자체가 운명적 만남이야. 하지만 여기에서 있으면 이런 사람 만나는 거고 여기서 있으면 이런 사람 만나는 거야. 만날 해운에선. 그죠? 아마 이런 말 있죠. 똥차 지나간 자는 있으면 똥차 타고 벤츠 지나간 자는 벤츠 탄다고. 제가 말하는 거는 벤츠든 똥차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차는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차는 예, 광 그늘 밑에 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영리해서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. 그럼 본인 몸도 좀 편해져. 그리고 남자를 만나도 맞고 거기서 나한테 나를 끌어주는 상대 반드시 만날 거예요. 그게 남자든 여자든. 그럴 때 내가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야. 지금 답이 없어요. 본인은 솔직히 공부는 했고 뭐도 했고 어느 정도 이건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엄마는 한심하지고 그래도 네가 공부했으니까 뭐라도 있겠지. 좀만 기다려봐 하는 게 엄마고 본인은 본인 자신이지만 한심해요. 그러니까 너무 뻔한 현실 얘기잖아. 근데 사람 누구나 다 그래. 대통령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? 당선되고 나서 거의 한 1년은 그런데요. 아우 나 대통령이지. 자기가 대통령 된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. 근데 내가 대통령감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거든. 내가 내 얼굴 죽을 때까지 못 보듯이 내 자신도 내가 평가하면 안 돼요. 제대로 평가 못 해. 그래서 한 번은 본인 자신을 자존감을 좀 키우고 지금 그럴 때예요. 내년이 운이 들어오니까. 그래서 3제는 그냥 피를 재워버리고 소멸시켜버려도 내년 다칩니다.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진짜 다치고 나서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. 그래서 운도 들었으니 한번 아 무당말이 운이 들었다. 받아도 받아도 해. 억울하지 않을 거야. 그래서 관 그늘 밑에서 조금 고생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본인이 관은 못 써도 또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 확률이 90%. 알았죠? 그리고 후년에는 결혼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남자 만날 수 있어도 후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년에, 내후년에 결혼이 들었으니까 상대가 나타나서 3년 안에는 가. 알았습니까? 3년 안에 네. 그 전에는 갔어도 안 돼. 이사주가. 맞아요. 그럼 알았어요? 자식이 있어요. 네? 자궁이 차요. 애를 가져도 약간 포기야 포기. 애를 가져도 애는 흐릅니다. 그러면 애를 가져도 애를 흐른다는 것은 애를 못 갖지는 않다는 거야. 그러면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. 차다 했으니까. 그리고 결혼은 안 할 거 아니면 자궁 관리 잘 하시고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. 그리고 본인은 애를 가져도 반드시 산신 한번 빌게 될 거예요. 빌어서 낳게 될 거예요. 왜냐면
내가 관리를 잘해도 몇 번은 실수하거든. 그러다 보면 또 찾는 것이 무당집이 될 거고, 그때 산신에서 산신을 받아라 소리가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받아서 낳는 게 나아. 그리고 애는 7월에 낳게 되는 애를 갖게 될 거예요. 시집에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3년 안에 가. 살면서 재물은 좀 있나요? 힘들게 나서 할까요? 아예 뭐 많이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빈약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평범하게는 살아. 솔직히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는 살아. 사업은 안 맞죠? 아, 하지 마세요. 네. 이런 사신사주들은 그냥 사신으로서 해야지. 예, 내 걸 가지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. 조금 노력하세요. 저 못 받은 돈이 좀 있는데요, 전 직장에서. 혹시 뭐 임금? 네, 그게 조금 계속 걸 절반 정도는 지금 받았는데, 그것도 내년에 들어옵니다. 내년 6월경. 너무 신경도 어, 들어와요. 6월이나 돼야 들어와요. 어, 100% 들어와. 내년 6월경에. 그럼 떼인 돈은 아닐 거니까 염려치 마십시오. 좀 악질이라. 3년 꼭 세우세요. 광대도 천도시키고. 아셨죠? 그래야 본인 팔자대로 살아. 거기까지 볼까요? 네. 아이고, 저는 시집 망한다 그러면 제일 좋겠어요. 3년 안에 다 있어. 그게 통틀어서. 3년 안에.